몇년차 간호사인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차 간호사 이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간호사 김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년차 주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11년차 간호사 하정훈입니다. 그럼 병원에 취업하고 나서 이제 신규 간호사로서 첫 근무를 하셨던 진료과 또는 파트가 어떤 파트를 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내과에서 노인 쪽 파트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약간 장기 환자, 그다음에 치매 환자를 조금 주로 봤었었고 치매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도 많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풀 거고 우선 내과를 주로 했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처음 발령해 주셨어요. 키가 크다 보니까 발판을 대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덜 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간호부장님께서 그때 키 크다고 수술실 발령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랑은 안 맞아서 길게 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신규 때부터 분만실 수술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18년, 19년 동안 분만실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신규 때 내과 병동에 입사해서 그 일반 내과, 뭐 호흡기 내과, 뭐 심장 내과 등등 여러 내과 통합 병동이어서 이제 내과 병동에서 계속 좀 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수간호사로 활동한 경력은 거의 지금 몇 년째인지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파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수간호사 된 지 3년이고 이제 내년 4년차 되고요. 내과 파트에 지금 심장 내과랑 호흡기 내과 주로 맡고 있고 내분비 내과와 신장 내과도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수간호사 2년 차고요. 정형외과만 지금 주과는 정형외과입니다. 환자분들이 워낙 많은 병동이다 보니까 이미 정형외과로도 워낙 환자는 많습니다. 네, 저는 수간호사로 한 지 한 20년 정도 되고요. 지금은 VIP 병동하고 국가 지정 음압 병동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간호사 된 지 이제 1년 차 됐고요. 외과 병동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2년 차 됩니다. 그럼 이제 수간호사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수간호사가 되려면 보다는 저희가 연차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윗년차도 이 보직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반 간호사에서 주임 간호사 병원마다 조금은 체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은 일반 간호사, 주임 간호사, 어떤 곳에는 선임 주임이라고도 있고 수간호사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에서 이제 신입 수간호사로 진급했을 당시 기분은 어때요? 참담하죠. 사실은 트레이닝이라는 걸 배우고 그 선배 수간호사한테 뭘 배워가지고 수간호사가 된다기보다 옆에서 그냥 서당께 10년이면 풍어를 읊는 식으로 엽눈질, 곁눈질로 많이 배웠던 것들이 다일 거거든요. 처음 했을 때는. 그래서 사실 직책을 맡고 나면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과해지죠. 또 다른 기분을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0층에 일을 외과 파트 일을 하다가 이제 발령을 내과 쪽으로 받아서 나왔는데 이제 옆에 계시는 하정은 수선생님이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하라고 해서 해봤더니 정은수 쌤이 얘기를 하셨어요.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낫겠냐 해서 해봤더니 좋은 점도 있지만 후회되는 점도 많고 해서 지금은 겨우겨우 옆에서 많이 팀장님과 많은 수쌤들이 서포트해 주셔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 신규 시절 바라본 선배 수간호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자, 저희 때는 32년 전에는 사실 지금은 태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태움이라는 게 없고 32년 전에는 저희 때는 한 그레이드 윗년차가 어마무시하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이야기할 건데 저는 군대보다 더 가보지는 않았지만 군대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한해 위에 연차시험은 정말 무서웠고 그 위에 가면 갈수록 저 그냥 하늘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느껴집니다. 네. 그럼 다른 분은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신규 때 이제 수선생님이란 분은 되게 엄청 엄청 높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신규 때 생각하면 이제 입사를 했으니까 수선생님들의 평균 연차가 기본 20년 이상, 20,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수선생님을 이제 하시는데 신규가 바라봤을 땐 당장 위에 선배도 되게 무서운데 와 30년 동안 어떻게 간호사를 이렇게 해오셨을까? 그리고 그 20년, 30년 됐다는 이 노련미에서 나오는 이 스킬들이 정말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수원생님이란 존재가 되게 저에겐 엄청 큰 존재여서 저도 나중에 엄청 잘 하다 보면 수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수간호사라는 존재가 어쨌든 보면 정말 전부 다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더 높은 직급도 있지만 저한테는 일단 최고의 이제 선배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선생님께서 태움 32년 전에는 태움이 있었다 하셨는데 혹시 태움을 당한 썰도 있습니까? 태움을 당했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그 병원에서 그 병동에서 가르쳐주는 걸 습득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반복해서 실수를 안 하게 되면 윗선배도 물론 안 몰락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하고 그거를 윗선배가 몇 번을 가르쳐줬는데도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야단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태움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또한 더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태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제 태움이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제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을까, 예, 생각됩니다. 그 예전에 막 TV 언론에 나왔던 뭐 볼펜으로 찌르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몰래 꼬집기도 하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저는 일단 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트레이를 던져서, 제가 피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했는데 엄청 기분이 나빴지만 이 또한 선배의 사랑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간호사가 됐었습니다. 그런 태움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오랜 동안 전부 다 10년 차 넘었잖아요, 간호사를. 이렇게 오랜 시간 간호사를 할 수 있었던 계기나 원동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각자? 저는 이제 분만실에 거의 한 19년 있다 보니까 새 생명을 어떻게든 예, 잘 태어나게 하고 산모를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 것 같고 지금은 저희 환자들이 또 임종을 하는데 임종하면서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마음가짐이 조금씩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호사 생활을 태어나는 거 죽음까지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간호사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수인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저도 이제 생활 병동 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환자도 많이 봤고 좋아진 환자도 많이 봤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나 자신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의 그런 옆에서 권유도 있었었는데 그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엄마 아빠의 그런 조언과 그냥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그냥 계속 버티게 하는 저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하정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원동력은 다들 혹시 공감하시나요? 돈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머니 머니 해도 머니라고 저희가 이제 힘들 때마다 버티고 하다가 월급날이 되면 솔직히 마음이 좀 편안해요. 이제 제가 이제 솔직히 머니 머니라고 했지만 솔직히 원동력이 되는 거는 주위에 이제 환자들의 이제
응원과 치유를 하고 이제 퇴원할 때 제일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이제 주위의 선배님들, 후배님들의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동료 애가 저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간호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 한 달 월급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제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간호사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매달 지급되는 월급이 뭐 병원이 망하지 않는 이상 따박따박이라고 하죠. 예. 단 한 번도 월급 걱정으로 살아보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예, 돈에 궁핍하지 않다. 네. 예, 돈으로 뭐 쪼달리거나 뭐 그러진 않다.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네, 버티지 않았을까. 그 한 달 한 달 받는 그 월급 받는 재미로 버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간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수간호사는 그 병원에서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환자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인력 관리, 우리 간호사들 인력 관리도 하게 되고 행정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뭐 근무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우리가 아니면 환자가 또 많다든지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 또 병동이 돌아가게끔 처치라든지 그런 것도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는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의 그 인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에 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수간호사. 예. 방금 주명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모든 걸 다 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리자라고 하셨는데. 네. 밑에 부임들이 네. 끝에 찾는 사람은 수간호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필드 나갔다가 네. 실수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조금 자, 링겔 우리 수액할 때 예,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 위엔 저 부르겠습니다. 또 그 위 인연차가 가게 되는데 최고 마지막에는 항상 수간호사가 가게 됩니다.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정말 혈관이 없는데 거기 당당하게 갈 수도 없는 건데 그나마 실력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게 되고 환자 민원이 발생하면 또한 수간호사가 예, 뭔가가 나타나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잘해야 되는 그런 이제 관리자입니다. 당당하게 가셨다고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아, 실수 안 합니다. 다 원방으로 다 예, 하고 옵니다. 예. 네. 저는 실수를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고 정밀주사팀을 부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밀주사팀에 저희 정밀주사팀 또 갑니다. 예. 간호사도 사람인지라 그렇지. 네, 그럼요. 네. 다음 질문인데 수간호사는 병동의 왕이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니요. 왕이라고 하기에는 제일 그 하녀가 아닐까요? 네, 제일 하녀 같아요. 저희는 그냥 왕 마른 수간호사라고 헤드라고 하지만 저희가 정말 민원도 처리해야 되지.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예, 우리 이제 그 직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하는데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뭐 손이 진짜 발이 되도록 비는 그런 왕이라고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인가? 헤드라서 왕인가? 그렇지. 예. 그 이제 영어의 헤드라서 아마 왕이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왕이 아니라고 칭해지는 게 약간 밑에 애들도 눈치가 봐져요. 응급사직을 하게 되면 이 근무 바꿀 때 이 아이 눈치 봐주고 저 근무 바꿀 때 저 아이 눈치 봐주고 정말 빌빌빌빌 그래 기분 맞춰주고 기분 맞춰주고 저희 기분은 누가 맞춰주나요? 맞춰주세요. 어렵죠. 네. 네. 사실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해결사? 네, 그렇죠. 해결사라고. 네.
왕이라기보다는 엄마 같은 존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송원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로운 자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전연차들은 이제 그 선임들을 이제 보고 이제 기대고 하잖아요. 근데 송원사들은 외롭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송원사들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그런 걸 하나요? 서로. 네, 서로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말로 서로서로지만 저는 혼자선 술에 기대합니다. 퇴근해서 술 한잔, 맥주 한잔 먹고 또 아 이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파이팅 넘치게 일하자 하고 하기 때문에 술도 저희 친구입니다. 인정합니다. 수관호사보다 더 위가 있나요 혹시? 네, 수관호사보다 더 위에 또 직급이 많은데 대신 이제 점점 퍼센테이지가 줄고 있고 수간호사 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간호 팀장님 이제 팀장님이 되시고 나면 이제 보통 뭐 과장님도 있고 차장님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간호 부장님 보통은 간호 부장님이 이제 한 병원의 이제 최고 관리자가 이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간호 부장이란 직책이 진짜 왕이네요. 그게 제일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롭고 병원이 크면 클수록 그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송원사 선생님이잖아요. 간호부장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기 간호부장님 아니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왜 다 이렇게 끌어 하시는지 이유를 그만큼 힘들고 부담되고 많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예. 한 병원을 운영을 같이 하자면 간호 인력이 엄청나거든요. 간호부 자체가. 그래서 아유 참 어려운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 이 간호사 업무가 진짜 말씀드리다시피 고되다 보니 응급사직, 응사 응사하는 간호사가 이제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본인도 각자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는지?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에도 있고 제가 힘들면 서로 옆에서 지켜주고 이런 방법을 해봐라 저런 방법을 노하우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럼 서로 의지되면서 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는 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다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제일 힘들 때 솔직히 여러 가지가 본인들마다 다를 건데 응급사직을 정말 하고는 싶지만 솔직히 여기까지 턱끝까지 올라오지만 보통은 잘 말은 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이제 주위에 동료한테 말해서 풀거나 친구들에게 말해서 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도 뭐 응사라는 게 있었겠지만 요즘엔 좀 MZ세대 좀 자유롭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저 그냥 안 할래. 요새 솔직히 병원도 좀 많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저기 일할 곳이 좀 많다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만 힘들면 그냥 연락 두절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응급사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응급사직 해본 적 있습니다. 네. 제가 3년 차 네, 응급사직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병원 가는 관여 없이 그냥 응급사직을 했었는데 지금 응급사직하는 후배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저와의 다른 결의 지금 응급사직이거든요. 지금은. 저는 그때 응급사직을 하고 싶었던 결정적인 제 개인적인 사유였지만 요즘은 응급사직의 이유는 들어보면 일이 맞지 않아 그만두겠습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해서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순간적인 감정이 굉장히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고 면담을 해서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그냥 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요즘 응급사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네. 네, 응급사직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냥 말없이 잠수 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게 응사죠. 네. 말도 없이. 소위 말해 쨘다는 거죠. 네. 쨘다. 카톡방 나가버리고 차단하고 전화 안 받고 저는 제가
올해 6월달, 7월달에 12명이 응사를 했는데 그냥 사직서를 책상에 두고 가요. 그냥 그게 그만둔다도 말로 안 하고 그냥 분위기만 좀 흐려서 너 그렇게 분위기 흐리지 마라고 얘기했더니 4명이 갑자기 나이트, 다른 애들이 나이트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이 갑자기 우르르 오더니 책상에 사직서를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전화 안 받고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울었습니다, 많이. 근데 그 옆에서도 애들이 그 남은 지금 저희 육병들이 남은 친구들이 많이 의지가 됐죠.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저희끼리 어떻게 한번 해봐요 라고 많이 의지를 했고 도와줬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걔네들이 많이 힘을 줬습니다. 솔직히 많이 또 도와주셨죠.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그 예전 자꾸 라떼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배울 때 사직을 하게 되면 그 후임이 들어오기까지 한 달 정도는 항상 여유를 두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는데 요즘에 저는 은퇴를 하는 우리 멤버들 보고 정말 놀랐는데 근데 우리 서한쌤이 이야기했듯이 그냥 본인 개인 중심이에요. 예, 그날 감정에 따라서 금방 우리 수연쌤이 이야기했듯이 뭐 어떤 거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본인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기분 나쁘면 그냥 응퇴를 해버리니까 저는 아직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 잘 이해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다음 질문인데 수 선생님의 방, 일명 수쌤 방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수쌤 방은 아우 저희 또 라떼네. 예. 좀 보자라고 하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뭔가 내가 잘못했을까 뭘 할까 막 그런 아주 무서운 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수세방은 들어와서 하게 면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할 수도 있다든지 그런 방이지 예전에 수세방이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호자 상담 위주로 또 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병동은 어떠신가요? 다른 데는? 다방 같았습니다. 다방. 거의 별다방처럼 애들이 들어와서 커피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보호자분들이 사주신 간식도 같이 먹으면서 뭐 못했던 얘기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다방처럼 저희 이용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쌤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수간호사 한 병동에 이제 대표로서 이제 수간호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은 있는 건데 보통 수간호사의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 멤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보통은 간호사들이 밖에 데스크에서 보통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잠시 쉴 수 있는 휴식 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기 안에서 뭐 차도 마시고 꾸중도 듣고 웃기도 하고 남 욕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는 수쌤 방이라고 하면 뭐든 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우는 게 제일 많다고 보죠. 신규 간호사 때는. 근데 연차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누구 욕하기도 하고 수쌤 욕하기도 하고 서로 웃다가 울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수 선생님과의 면담은 어떨 때 이루어지나요? 우리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그 쌤이 면담하는 그 쌤한테 저희가 더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통 면담을 하고 본인 의사라든지 이런 거 물어서 또 좀 더 나은 환경에 로테이션이 또 해 준다든지 근데 면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면담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만큼 면담하는데 부담을 느끼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연차가 높아도 수간호사의 남모를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남모를 고충이라고 하면 솔직히 예전에 저연차 때나 중간연차 때는 솔직히 수간호사라고 하면 정말 높은 자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 이제
솔직히 힘이 조금만 든다 하면 바로 수 선생님 찾아가서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솔직히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저희가 보통 병동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환자들이 입퇴원 같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이제 다른 타 부서와 이제 부딪히는 일도 많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항상 해줄 수 있는 분이 이제 수간호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한데 막상 수간호사로 이제 승진해서 이제 있어 보니 그런 고충을 제가 어쨌든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밑에 연차한테 또 못하는 모습을 또 보이면 안 되고 또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저거는 어떡하지 나 지금 불안한데 이렇게 해도 티를 못 내고 조금 힘이 조금 들지만 그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수간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데 매 순간 용기는 항상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티를 못 낼 때 예, 그게 가장 큰 부담감인 것 같고 남모를 고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간호사 나와 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뭐든 왜 사장 나와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어느 음식점에는 맛이 없어요. 사장 나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 환자와 보호자를 대할 때 이 환자 보호자가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용기를 매번 내야 되는데 예, 티를 내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도 있고 예, 그 예, 오래 숙련된 선배님은 좀 덜하신지요? 아, 부담감은 다 똑같습니다. 보호자 나와 하면 당당하게 나가는데 예, 그냥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한 20년 넘게 수간호사 하고 위에 이제 중간자 하니까 처음에 또 가지는 감정하고는 노하우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조금씩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나 병동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전에 범죄자가 입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범죄 제명은 사기였고요. 예. 이 사기꾼이 도망을 가다가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예. 발목과 뭐 대퇴부가 골절이 돼서 온 적이 있어요. 예. 1인실에 쓰면서 경찰이 앞에서 보초를 서고 수갑을 채운 채로 사이드레일에 감겨가지고 우리가 간호를 하게 된다면 매번 1인실에 트레이를 덜덜덜 떨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케이스의 환자분들도 계셨고 예. 근데 결국 그분은 이제 올해 입원이 안 돼서 예, 치료받는 도중에 뭐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 법원으로 넘어간 케이스긴 한데 예, 도주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 네, 올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 케이스도 또 있었고 네. 해코지 당하셨어요? 아니요. 저 사람이 저기 우리 멤버들이 가서 케어를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한 그런 쫄깃함? 이런 것들이 있었거죠. 그래서 누가 들어갔다 오면 뭐라고 하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예. 뭐라 하대? 손 잡더나? 뭐 갑자기 뭐 벌떡 일어나더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예. 그런 에피소드는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과 병동에, 예. 정신보건 때문에 근무를 했는 적이 있는데 폐쇄병동에 120명이 들어가 있는 곳에 수간호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알코올리즘 환자라든지 다른 이제 우리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팅아웃 그래서 이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하고 그 과정에 조금 그 사람이 좀 감정이 나빠지면 다음에 외출 갈 때 그 간호사 병원 앞에 사시미 칼로 정말 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차를 가게 되면 차를 타고 이제 시동을 건 그 앞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있다든지 네, 그게 굉장히 이제 환자들이 네 방길 조심해라. 네 방길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외출 갔다가 오는 때 예. 그리고 칼부림 난 적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이 환자들이 정말 아까 우리 왕이 아니냐라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느꼈는 게 정신과 병동에 그것도 폐쇄 병동에 수간호사가 왕입니다. 그 왕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수간호사 말이 이 사람들은 곧 법이 되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 이제 수간호사한테 이제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간호사들 그냥 8시간 출퇴근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 일반 병동에서도 뭐 액팅아웃이 있다든지 예, 간호사들한테 막 이렇게 막 예,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환자인지라 그렇게 맞대응하지는 못하고 예, 그냥 경찰의 힘을 빌린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수간호사 생활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런 위험한 상황 빼곤 다 뿌듯합니다. 항상 뿌듯합니다. 예. 그럼요. 네. 예. 우리 멤버들이 잘해줘서도 뿌듯하고 병동이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가줘서도 뿌듯하고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늘 즐겁습니다. 이거 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뿌듯할 때도 있지만 즐겁진 항상 즐겁진 않습니다. 저는 저희는 이제 병동 특성상 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까 뭐 이모전시 상황도 많고 뭐 중환자실 오고 가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뭐 지하철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살았다가 다시 안 좋아져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결국은 괜찮아지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또 치료를 뭐 저희보다는 뭐 의료진들과 뭐 중환자실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저희 병동에서도 나름 일조를 했다는 그런 요만한 일조를 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애들이 또 뿌듯해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좋지만은 않지만 또 행복할 땐 또 엄청 행복합니다. 특수파트에서는 그만큼 응급상황을 처치를 하지만 그 다음에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는 병동에 모시기 때문에 병동에서 아주 예, 잘 케어를 하셔가지고 환자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 수간호사에게 가장 예,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필요한 자질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필요한 자질, 리더십이 저는 1번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인내심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감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병동의 멤버들이 다 딸 같은 예, 연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라 생각을 하면 예, 그닥 그 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주명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수간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에 이제 수간호사가 아닐 때는 항상 제가 뭐 힘든 부분이나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안 들어주실 때도 이거는 왜 안 되지? 저건 안 되지? 항상 불만도 많았었는데 막상 수간호사가 되고 나니 그때 수선생님께서 왜 그랬는지도 이제 깨닫게 되고 솔직히 리더십이 본인마다 다 다를 건데 부드러우신 분도 있을 거고 진짜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포용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저가 수간호사라고 해서 제 말을 다 따라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밑에 사람들마다 다 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고 이제 뭐 솔직히 저보다 잘하는 간호사도 있을 거고 연차도 어린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제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저런 능력도 제가 함께 배우면서 같이 더불어가면서 이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서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제일 모자란 게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앞에 선배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다시피 다 맞는 말이지만 각자가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예, 자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예, 다 필요합니다. 사실 수간호사는 뭐든 해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저는 오픈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정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약간 제가 감정적인지 모르겠지만 말들의
좀 휩싸이는 그런 게 많아서 약간 평정심도 중요하고 오픈마인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 연차 애들한테도 배울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위 선배님들한테도 배울 게 많지만 아랫 연차 친구들한테도 배울 게 많아서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연차가 더 많아서 넌 왜 이런 걸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보는 시선보다 아 얘네들한테도 배울 게 있구나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접근하고 다가가면 좀 플러스 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 간단하게 오늘은 병원을 벗어나 이렇게 뭐 신수도에 봉사를 오셨잖아요. 이 와보신 어때요? 한 분씩. 신수도 오니까 솔직히 섬이라는 곳에 솔직히 잘 올 순 없잖아요. 솔직히 경치도 진짜 좋고 오늘 또 날씨도 좀 좋아서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신수도에 봉사를 오면서 이제 마을 분들은 이제 섬이다 보니까 이제 진료도 솔직히 받기 어렵고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아프더라도 약을 먹기도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제 수액도 놔주고 옆에서 진료를 볼 수 있게 조금 도와주면서 이제 약도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다 좀 뿌듯한 것 같아요. 혹시 주명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수도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올해 들어서 봉사를 한 6-7번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봉사라는 걸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듯 싶은데 버킷리스트다 보니까 해외 그 봉사는 갔다 와서 버킷리스트는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국내 봉사를 열심히 다니는데 올 때는 정말 오기 싫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만큼 추울까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오고 이렇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나마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힐링이 되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연휴입니다. 아 내일은 일을 안 하고 일주일을 또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환 쌤. 아 저는 선배님처럼 이렇게 봉사에 사실 버킷리스트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봉사를 저는 죽어도 때려 죽어도 제 스스로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억지로 가자고 하셔서 온 거는 사실입니다. 예. 오니까 제가 억지로 가자고 했어요. 예. 오자고 가자고 해서. 예, 가자고 하셔서 제가 온 건 맞지만 온 거에 대한 후회는 지금은 없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가자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런 케이스인데도 같이 오니까 네, 저도 좋습니다. 사실 봉사라는 게 말이 봉사지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일상에서 해줄 수 있는 의료 행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한테 조금 송구합니다. 이게 봉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저도 봉사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봉사를 한 세 번째 왔는데 섬이 두 번째거든요. 근데 첫 번째 비진도 갔었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주 그냥 비옷을 입고 날아갈 뻔했는데 지금은 날씨도 좋고 좋아요. 좋은데 이게 뭐라 절대 안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참 봉사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봉사를 함으로써 제가 좀 착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또 찬당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금방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 생각을 네. 하고 살면서 좋은 곳으로 가요. 천당에서 조금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전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신수도 왔잖아요. 각자 이제 신수도로 삼행시 한 번만.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요. 그거 왜 해요? 안 돼. 지금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신수도 너무 어려운데. 신수도 막 네. 빨리 바로 해봐요. 이제. 바로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아유, 네. 그건 안 돼. 안 돼.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신! 신명나게 수! 수다 떨고 도! 돌아가자. 돌아가자. 잠깐만 나는. 하나, 둘, 셋. 신! 신수도에 수! 수간호사가 돌아왔다.
신 신난다. 너무 도와줘. 수 수습 안 된다. 마지막입니다. 도 돌아버리겠네. 자 봉 봉사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 네. 봉사 봉 봉사는 정말 싫습니다. 왜 싫지? 사 사고 쳤다. 그리고 이제 끝을 달리고 있는데 이제 각자 카메라 이제 보시고 각자 자기가 밑에 있는 강사분들 있잖아요. 영상 편지. 아, 네. 나의 식구들한테. 네, 나의 식구들한테. 안녕. 우리 식구들 병원에 오면 와 병원 엄마다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카리스마 쩐다라고 또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해줘서 또 고맙고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해 줬을 때 모두 다 박수치고 이런 걸 해줘서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사직 없이 이렇게 주명이 병동은 사직이 없다 이런 말을 듣게 해줘서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떤 우리 모임에 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를 또 불러줘서 엄마의 나를 불러줘서 같이 뛰어놀 수 있게 해줘서도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너희들 병원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고맙다. 다음 내 새끼들 안녕 여기 신수도야. 올해 생각해보니까 6월달 7월달쯤 엄청 많은 사직자가 생겼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잘 버텨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눈물 날 것 같은데 고맙다 따? 사랑한다. 안녕 얘들아. 갑자기 영상 편지를 쓰려니까 솔직히 좀 부끄러운데 내가 이제 수강원사가 되어서 너네를 대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더 낯설고 막 싫었을 수도 있어. 원래는 막 다들 편하게 지내고 서로 이제 잘 지내다가 제가 이제 수강원사가 되면서 솔직히 병원에서 내 지켜야 될 규칙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강요 아닌 강요로 보였다고 해서 좀 서운했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건 서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솔직히 나도 몰랐던 부분이고 나도 경험을 하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고 우리 모두 다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이제 힘이 돼주고 이제 의지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모두 힘든데 이제 용기 내서 이제 말해주면서 옆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옆에서 많이 도울 테니까 항상 힘내자. 고맙고 사랑해. 안녕 멤버들. 겉보기에는 되게 강인하게 보이겠지만 나도 여리고 순진한 수간호사가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을 항상 대할 때 내가 너무 딱딱하게 얘기를 해서 나한테 속마음을 많이 표현을 못할 때가 많다라고 난 느껴져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나도 많이 다가가고 여지껏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갈 테니까 뭐 부담스럽지 않게 나한테 다가와주면 좋을 것 같고 서로가 속 시원한 얘기를 서로 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줄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수간호사다. 나간사. 화이팅! 화이팅!